물론 이군 생활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. 보면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기약 없는 기다림, 그게 제일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선수 본인이 또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런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회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분명히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기만의 무언가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갈고닦을 실력을 1군 야구장에서 펼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조명이 덜 받는 그런 퓨처스 위그를 취재해 주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선수로서 선수들 잘 취재해서 또 동기부여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팬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멀리서나마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또 그런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저희 선수단이 되겠습니다.